안녕하세요. 축구 알려주는 신두 형입니다. 슈! 토트넘에서만 20년을 지낸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가 토트넘을 떠나 레스터시티로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레스터는 어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윙크스의 영입을 확정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토트넘 핫스퍼를 떠나 우리 팀에 합류한 윙크스는 3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윙크스는 구단 미디어를 통해 매우 기쁘다. 앞으로 있을 도전이 기대된다. 레스터시티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클럽이며 경기장 시설 또한 훌륭하다. 이곳에 와서 기쁘고 경기에 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새 팀을 찾은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윙크스는 1996년생 토트넘의 선골 유스인데요. 6살이던 2002년 토트넘 유스팀에 입단했고 12년 동안 성장한 후 2014년 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18-19 시즌에는 토트넘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출전했고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차출되어 A매치 10경기에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팀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고 지난 2223 시즌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계획에서 배제되며 세리에이의 삼프도리아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뛰지 못했지만 수술 이후 복귀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난 시즌 삼프도리아에서 20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임대 생활을 마치고 토트넘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토트넘은 차기 시즌을 앞두고 전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레스터시티에서 제임스 매디슨을 영입하며 중원을 지난 시즌보다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애매한 자원이었던 해리 윙크스를 토트넘에서 내보내면서 토트넘 소속으로 통산 203경기에 출전한 윙크스는 20년 동안의 토트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올여름 10명을 처분하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데일리메일은 골키퍼 위고 요리스,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 자페 탕강가, 조 로든, 세르히오 레길론, 미드필더 이반 페리시치, 지오바니 로셀소, 해리 윙크스, 탕게 은돈벨레, 공격수 알피 디바인을 방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의 영입을 확정지은 토트넘은 현재 센터백 비키 판더벤과 에드몽 탑소바와 연결되며 선수단 개편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피해 숙청이 예고된 토트넘이 올 여름 이적 시장을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리 케인의 잔류 역시 가능할 것인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축구 알려주는 신두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